왜 죽상이야? 네 바라는 대로 됐구만. 응? 연쇄살인 입에 달고 다니더니 꼴 좋다 아주. 근데 그 연쇄살인이라고 한 거 진짜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아휴, 어른이 또. 아휴. 보건소에서 연락 왔습니까? 없었어. 이따 가봐야지. 근데 너 어떻게 알았어? 이 사건 세세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좀 알아? 서울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잡지 못했고요. 아유, 왜 못 잡았대? 그 잘난 과학수사는 어쩌시고. 참. 제가 놔줬습니다. 어? 놈을 잡을 수 있었는데 제가 풀어줬어요. 범인이 현장에 남긴 증거입니다. 피해자의 소지품 분석 결과 납수음 비소 크롬 성분이 일반 기준치의 12배 넘게 나왔으며 이 비율은 시멘트 공장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던 피고인의 체내 성분과 일치했습니다. 검사 측, 변호인 측,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럼 지영이는 이만 들어가도 좋습니다. 정인, 들어가도 좋습니다. 정인? 정인,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증거물 2, 4호에 대한 오염이 의심됩니다. 증거물 2, 4호에서 피고인 외 다수의 남자 DNA가 발견됐습니다. 신원은 확인됐습니까? DNA 대조 결과 모두 범죄 이력이 있는 이들로 현재 모두 사망했습니다. 판사님, 본 사건 증거물에 대한 신뢰도가 심히 우려됨에 따라 이상 유무에 대해 재신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뭔가가 잘못됐어. 증거물이 그렇게 쉽게 오염될 리가 없어. 언제 한 거야? 조금 전에. 그럼 나한테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증언 전에 검사와 미리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그래 알아. 그래서 당신이 날 조금이라도 믿었으면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 넌 여전히 너밖에 모르는구나. 항상 자신만 옳지. 서연아, 기립! 검사 측 기소 내용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하기 어려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명확한 범죄의 증명이 어려운 관계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고맙습니다, 경위님. 은혜를 어떻게 합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니까. 한태주 경위님이라고 하셨죠? 우리 어디서 본 적 없나요? 나 직계이 근데. 혼자 잘난 척은 다 아시더니 그래서 서울서 쫓겨났구만. 어? 서울 촌놈이 왜 이런데 오나 싶었다. 근데 그 같은 놈일까? 서울에서 그놈하고 말이야. 잡아보면 알겠죠. 참 당연한 대답을 어렵게 한 거. 응?